자, 이번 시간에 하실 거는 이제 부동산 금융 논의이고요. 여러분들의 시험 목차는 예, 이렇게 한 줄로만 명시가 돼 있어요. 금융하고 증권 이렇게. 그래서 금융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사이, 증권에서 한두 문항에서 세 문항 사이. 평균적으로 한 4, 5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계산 문제가 한두 개 정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금융 쪽에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금융이라는 게 결국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죠. 금융이라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매입이나 매각 또는 개발 등과 관련해서 자금이나 신용을 우리가 조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주택을 기준하게 되면 주택을 소비하거나 주택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근래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시기가 30대래요. 그죠? 근데 30대 정도면요. 사회에 진출해서 아직은 비축한 돈이나 소득이 많지 않은 시기예요. 그죠? 그럼 한 40대 정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택은 지금 구입해야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시간적인 갭이 발생해요. 그 갭을 메꿔주는 역할을 금융에서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택을 개발하더라도요. 짧게는 1, 2년, 길게는 3, 4년 이상 기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근데 개발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초기에는 비용만, 지출만 발생하잖아요. 수익은 이 부동산이 완공이 돼서 분양을 해야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잖아요. 그럼 거기도 역시 시간적인 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갭을 메꿔주는 게 바로 뭐다? 그게 금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예,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 안에 가게 되면 내용은 되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데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시험에서 인용을 해서 답으로 유도하진 않으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뒷장에 넘어가시면 금융 관련 기초 개념이라고 있죠. 예, 거기 가면 이제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대출자가 있고 차입자가 있죠. 그러니까 대출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입자라는 거는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러니까는 일반 이제 소비자 등을 우리가 차입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거기 보면 지분금융하고 무슨 금융이 있어요? 부채금융. 여기 별표 해놨죠? 예, 그거는 이제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만약에 10억이 필요해요. 그죠? 그럼 이 10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10억이란 돈을 내가 조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거. 예, 여기 있는 이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요, 예, 지분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예, 자기들이 뭐를 발행하냐면 시장에다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누구를 모집하냐면 예,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부채를 조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를 발행하냐면 회사채 있죠. 예, 이거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차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를 우리가 지분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차입하는 경우 있죠. 이거를 무슨 금융이라고 그런다? 이거를 부채금융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지분금융의 종류하고요, 부채금융의 종류 있죠. 예, 얘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종류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뭐가 중심이냐면 지분금융이 있고 부채금융이 있으면 지분금융이 중심이에요. 지분금융이. 그래서 요 지분금융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요, 조인트 벤처라든가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죠.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그다음에 뭐 리츠. 그래서 일단 제목 정도라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옆에 가면은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그래서 옆에 이제 문제 있죠? 예, 거기 가시면은 다음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죠.
답이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네, 리츠 개념인 거예요. 그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끔 가다가 종류상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구별 정도는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나중에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추가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용어상에서. 그리고 실상은 지난번에 조인트 벤처 이런 거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프레트 이 금융 설명할 때 표정이 해맑으신 거 보니까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뭐 이 신선함을 넘어서서 그냥 해맑게 이게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 얘기하기도 선생님이 미안할 정도로. 그죠? 뭐 어떻게 뭐 혼내거나 뭐 이런 걸 하기가 전혀 어려운 경우죠. 이게 뭐 학창 시절 같아야. 그죠? 아, 이게 말이죠.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아, 그러면 그게 또 이해가, 아, 그랬었나?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조인트 벤처가 왜 지분금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지난번에 프레이트 금융이라고 배우셨죠? 예? 네? 벌써 거기서 맥히잖아요. 그죠? 프레이트 금융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제목이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걔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목이 뭐예요? 요 프로젝트에 기초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예를 들어서 개발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이번에 사업권을 하나 따낸 거예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경기 김포에서 인천 공항까지 가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있죠? 예. 네. 이거를 이 사업권을 따낸 거예요. 따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비용이 한 2조 들어간대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 자체 자금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뭐를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이 사업만 추진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개념보다는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네가 여기에 지분 참여 형식으로 투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조인트 벤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인트 벤처가 무슨 금융? 지분 금융의 일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업에 자기도 뭐로?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런 걸 우리가 조인트 벤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의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우길 수 있는 거죠. 정당하게. 그죠? 난 안 배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직접금융, 뭐 간접금융이 있고요. 그 밑에 가면 이자율이라고 있죠. 예, 우리가 이 투자에 대한 대가 있죠. 예,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돈을 예금했을 때 내가 현재 소비를 참고 내가 돈을 예치하거나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뭐예요? 그 이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그 이자율에 보면은 약정 이자율이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죠. 약정 이자율은요, 대출자하고 차입자 간에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있죠. 예, 그때 약정한 이자율을 우리가 약정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은요, 대출자라든가 차입자하고 무관하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CD금리, 국채금리 또는 조달금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있어요. 금통위가 매달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있죠. 예, 그게 한국은행에서 개최를 하죠. 거기서 이제 무슨 금리가 정해지겠어요? 거기서 이제 기준금리가 정해지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목 이자율이 있고 뭐가 있다? 실질 이자율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이자율을 정할 때 있죠. 이자율을 정할 때 보게 되면 실질 이자율에다가요 기대 또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있죠. 여기에다가 위험 대가 있죠. 예, 이거를 반영해서 이자율을 정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명목 이자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 이자율하고 명목 이자율의 차이점은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은행에서 이자율을 정할 때 이 실질 이자율은 대부분 뭐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냐면 자금 조달 비용이 있죠. 예, 그 비용 등이 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서 대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 돈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은행에서.
그렇죠.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이자를 보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금조달비용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은행은 주로 이 전산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산 서버 유지비용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거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고정이자율로 대출할 때는요. 이거를 측정을 해야 돼요. 예상을. 인플레이션율이 있죠. 예, 이거를 반영하는데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쉽다 어렵다. 아,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 1% 정했는데 예상보다도 이게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로 대출해 줄 때가 변동금리로 대출해 줄 때보다는 초기 이자율이 좀 비싸요. 그다음에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게 되면은 대출자가 안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영을 해 줘야 돼요. 그죠?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동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수익성의 변화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약정 이자율하고 무슨 이자율이 있을 때. 근데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죠. 예, 네, 그렇게 되면 대출자 입장에선 손해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죠? 예, 네, 그런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게 높아지게 되면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해요. 그죠? 근데 조기 상환하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냐면 내가 원래 5%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로 했는데 시장 이자율이 4%예요. 그럼 조기 상환 들어왔죠? 그럼 다시 이 돈을 운용할 때는 4%의 수익밖에 못 내는 거예요. 원래 5%의 수익이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뭐를 정한다? 이자를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지문 한 줄로 나온 거예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언급하지는 않고요. 예, 거기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제도를 보시면요. 제도권 주택금융이 있고 비제도권 주택금융이라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제도권보다는 비제도권 금융이 좀 발달돼 있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세라든가 선분양 뭐 이런 것도 있죠. 특히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세도는 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도권 금융에서는 주택 도시 기금이 있죠. 예, 그런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죠. 뒤에 보시면은 주택 도시 기금이라고 해 놨죠. 용어상에서 예, 주택도시기금은요, 전신이 이거예요. 이게 국민주택기금이었는데, 이게 명칭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기금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계정이 두 가지예요. 예, 이렇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주택계정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정책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고 배우셨죠? 그죠? 그 공공임대주택 있죠? 대부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에요. 걔들을 건설하거나 공급을 할 때 이 기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주택계정을 통해가지고 만약에 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할 때 있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주택은 대부분 국민주택 규모라고요. 그러니까 평형으로 보면 25평 이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 공급할 때는 이 기금의 지원이 안 이루어져요. 여기서 문제가 두 번 나온 거예요. 두 번이 다 답이 그거였어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있죠. 걔네를 건설 공급할 때도 이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도시계정은요. 주로 어디다 쓰는 거냐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죠. 여기에다 이 기금을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 도시마다 보게 되면 노화되거나 낙후된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거나 할 때 이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은 원래 국장이 총괄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국장이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이었을 때는 시장에다가 수탁은행을 설정해놓고 은행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기금의 관리는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전신이 뭐냐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예요. 걔네가 명칭이 바뀐 거예요. 대한주택보증이라고 아시나요? 어? 예전에 그 광고에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무슨 제도가 있어요?
자, 선분양을 하게 됐을 때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선분양에. 선분양의 단점 중에 하나. 얘가 부도가 나면 입주 지연 등에 대한 피해를 다 수분양자들이 떠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 분양 보증에 가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여기 있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제3의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 공사를 완공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요. 그거를 이제 얘네가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를 그대로.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런 역할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거기 보시면은 기금의 재원은 주택계정하고 무슨 계정이 있어요? 예, 도시계정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 제가시면 이 기금의 용도라고 해놨죠. 예, 용도를 보시면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준주택이라고 있잖아요. 얘들도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라고요. 근데 거기 밑에 쭉 가게 되면 미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이 있죠. 예, 여기에도 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거 이상인 주택에 그래서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 정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거기 중간에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해놨죠. 그래서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에서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거 물어봤죠.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에 가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금의 지원은 항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다가 이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원래 우리가 청약 예금, 부금 뭐 이런 것들이 다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생아도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생아도 가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얘도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한번 출제한 거예요. 예,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이후로 쓸 때는 지문 정도밖에는 안 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가시면 주택금융이라고 있어요. 예, 주택금융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이 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 소비하거나 또는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주택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택금융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유형을 보게 되면 주택 무슨 금융이 있냐면 소비금융이 있죠. 그 다음에 주택 무슨 금융 개발금융이 있죠. 그래서 이 주택 소비금융을요 다른 말로 저당대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 담보대출 뭐 이런 성격이죠. 주택은 이제 그래서 이 소비금융은요 얘는 기본적으로 장기 예, 저리 요건이고요. 주택개발금융을 건축대부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요. 이율이 좀 높은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주택소비금융은요. 대출을 일시불로 해줘요. 일시불로 해주고 상환은 분할 상환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주택개발금융은요. 이건 분할해서 융자해주고요. 대신에 상환은 일시불로 하도록.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개발금융에 대한 것을요. 이게 분할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공정별로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분할해서 뭘 해준다는 얘기예요. 융자. 왜냐하면 이 주택을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이 50억이에요. 그죠? 이거를 초기에 50억을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겠죠. 빌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빌려가지고 얘 완성시키려고 그러면 한 3, 4년 걸려요. 그러면 3, 4년 기간 동안에 50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다가 얘가 만약에 부도날 수도 있죠. 그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공정별로 분할해서 융자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주택금융의 기능이라고 해놨죠. 그런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기능이 역할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융자금 5억. 이자율 연 1%. 기간 30년.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다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가주택의 공급도 늘어나겠죠. 주거의 안정도 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축도 유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조건으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유도할 수 있고 그래서 저축이 유도된 돈으로 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경기도 조절할 수 있죠. 너무 경기가 과열되다 싶으면 2020년도에 이 판매되는 금액을 줄이는 거죠. 그죠?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늘려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금융의 역할이 큰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차입을 동반하지 않으면 주택을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주택 기준에서 한 40% 정도의 수준이 융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조사가 돼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억짜리면 한 4천만 원 정도는 뭐를 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택을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융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가 좀 위험하냐면 융자 비율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 예전에 IMF 터졌을 때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한 30%씩 떨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집주인들이 고생을 한 게 뭐냐면 세입자들이 전세금 빼달라는 거죠. 주택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통상 뭐 5억짜리 주택이면 60%니까 3억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세 살고 있는데 30% 떨어지면은 그죠? 예, 네, 그럼 53 1억 5천 4억 5천 3억 5천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억 5천짜리 집에 3억에 전세 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빼달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 빼주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거기다가 융자가 끼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를 빌렸다고요. 예, 주담대라서 주택담보대출이 있죠. 예, 거기 실태를 조사해 보면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으면 대부분 무슨 금리로 빌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변동금리로. 왜 변동금리로 빌리는 게 많냐면 초기 이자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빌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상환의 부담 커지죠. 집값은 떨어지죠. 난리가 아니죠. 그럼 팔아야겠죠. 팔리자면 안 팔리죠. 예, 그 매물이 쏟아지면요. 예전에 IMF 터졌을 때 금융권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근무하던 많은 양반들이 수천 명이 실직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은행에서 재직하고 있을 때 자기 은행을 기준으로 주담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았는데 실직을 하고 나면 상환의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전세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매물이 쏴 쏟아져 나오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또 곤욕을 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물론 IMF를 이제 극복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의 해체가 많이 됐어요. 그때 해체된 사람들이 다시 그 반열로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그런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이 또 발생하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준에 썼을 때, 아이고. 근데 지금도 그때 경험이 있어서 외환 보유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비축은 해놨는데, 근데 아마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저축률이나 이런 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조심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요. 주택금융에 관련된 위험이라고 있죠. 위험에 대한 종류를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채무불이행 위험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요. 예, 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이 주택 가치 있죠. 얘가 융자 잔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 예, 이때 발생하는 게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차입자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돈 빌려 쓴 사람이 실직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사업이 부도나거나 이랬을 때 상환이 어려워질 때,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서 융자 잔액에도 미치지 못할 때, 그러면 이거 처분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 있죠. 네, 이거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득 대비 40% 이상은 대출 못 해준다. 뭐 이런 식이에요. 융자금의 규모가. 아니면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까 여러분들이 대부 비율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뭐든지 100%로 융자해 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몇 프로? 60%. 요즘 한 60%죠. 이게 투기 과열지구로 가면요. 한 40% 선으로 줄어들죠. 네. 근데 결국은 그러면 집 사기 힘들어요. 그죠? 9억짜리에 이게 60%까지 융자해 주면 5억 4천까지는 융자 받을 수 있는데, 이게 9억인데 40%가 되면은 3억 6천까지만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 자기 돈이 그만큼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이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이제 가끔씩 물어보는 거예요. 조기 상환 위험이 있죠. 특히 이 조기 상환 위험은 무슨 이자일 때? 예, 고정 이자일 때 큰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은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이자율이 있으면, 예, 시장 이자율이 있으면, 무슨 이자율이 높을 때, 예, 약정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때, 그죠? 이게 시험에는 문맥을 바꿔서 주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높은 시기 있죠. 예, 시장이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차입자의 조기 상환 위험에 대처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상승할 때는 조기 상환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약정 이자율이 높아지면 뭐가?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용어적인 부분에서 알아두시면은, 예,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은행들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뭐를 받아서, 예, 예금을 받아서 불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해줘요. 그렇잖아요.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대부분 단기 자금이에요. 근데 대출은 장기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일치하지 않아요? 기간이. 그렇죠? 고객이 은행에 맡긴 예금은요, 은행 입장에서 온 부채예요. 빚이라고요. 찾으러 오면 언제든지 줘야 돼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자금을 다 장기로 운영하게 되면 유동성 문제가 걸리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이 있죠. 예, 이 상품이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주택 관련 대출은 다 단기밖에 없었어요. 보금자리론이라고 이게 상품이 도입이 되면서 장기 대출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요,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선진금융기법들은 다 IMF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IMF 이전에 대출이 있죠. 다 무슨 대출밖에 없었냐면 3년 만기 상환 대출이 있죠. 그러니까 3년 기간 동안에 이자만 내는 거예요. 만기 원금 일시불로 상환하고. 그게 두 번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개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장기 대출이라고 포장해서 소개한 거예요. 근데 기간 연장은 중개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기로 운영한 게 뭐밖에 없었냐면, 조금 아까 얘기한 국민주택기금이 있죠. 예, 거기에서 대출은 10년까지 가능했어요. 근데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인 사람만 대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 기금에 대한 대출은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기 상품밖에 없다가, 그래서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2004년에 설립한 거예요. 2004년에. 예, 2004년에 3월에 설립하고 이때 바로 출제했었어요.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장기 주택자금 대출 시대가 열린 거예요. 보금자리론 아시죠? 걔네 대출기간 최저가 짧은 게 몇 년이에요? 10년이라고요. 10년 이상의 장기 주택자 담보대출 상품이 그때부터 이제 취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산층 이상만 가능해요. 평균적으로 한 3억 융자 받는다 그러면요. 3억에서 우리나라에서 20년짜리를 제일 많이 쓴대요. 그러면 30억, 저기 3억 빌려서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면은 한 달에 갚아야 될 것만 100한 3, 40만원씩 돼요. 그러면은 우리 도시근로자의 월 소득을 기준해 보세요. 한 3, 400 된다고 그랬을 때 거기서 100한 몇십만원 빼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20년 동안 130만원짜리 월세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만 결국 그거를 또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대중화되려고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자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거나. 그래서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저소득층도 그 주택을 자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행복주택 아시죠? 예, 그러면 사회초년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걔네가 보금자리론 대출받아서 집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에게 행복주택 공급하는 거예요. 그걸 공급해서 싸게, 그죠? 예. 제도의 취지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나중에 중개사분들은 뭐를 잘 알아야 돼요? 금융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돼요.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금융세무 쪽 있죠? 이쪽은 꾸준하게 자기개발을 해줘야 돼요. 지금같이 대출 규제가 막혀있을 때.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팁을 알려줄 수 있으면 거래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근데 공부 잘 안 하죠. 이것도 간신히 하고 있는데 뭐 합격한 다음에 누가 그걸 또 하겠어요. 그죠? 예,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그 법적인 위험이라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대출 실행 이후에 발생하는 주택 대출에 대한 과세라든가 아니면은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즘은 예전엔 건드리지 않았는데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자기 소유의 주택이 9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있으면 전세 추가적으로 기간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세를 주고 자기가 그 보증금 받아서 일부를 보증금 넣고 전세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을 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기간 연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소유 관계를 봤을 때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안 해준다고요. 그럼 결국은 자기 집에 다시 들어가서 살든가. 그죠? 예.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정부가 이 세금원 추적할 때 그런 게 많이 걸린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상가 두 채를 거래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 다음에 20대인가 30대 초반이 뭐 9억 이상의 고가 10억짜리인가 주택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전세를 끼고 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세입자가 부모더라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동원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누가 다 알려줬겠어요? 중개업자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이런 이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법의 맹점을 또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일이죠, 그 사람의.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조언을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거기 보시면 주택금융의 금리 방식하고 상환 방식이라고 있죠. 네, 이건 별표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고정이자로 대출 받을 것인지 변동이자로 대출을 받을 것인지. 예, 그랬을 때 고정이자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요. 약정 기간으로서부터, 그죠? 예,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이자율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념이죠.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이자율이다. 예. 그래서 이 이자율이 정해지면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받게 되면요. 상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유리해요. 매달 얼마씩 이자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도 수립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고정이자율로 대출해 주게 되면요. 대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자율 등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다 누가 떠안아야 돼요? 이게 대출자가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요, 그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 있죠. 예, 그거를 이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고정 이자율로 정했을 때 이 이자율을 결정을 할 때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 또는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 이게 구성이 되는 게 대출 이자율을 결정할 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출자가 안게 되는 리스크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정 이자율이 있죠. 하고 무슨 이자율 비교했을 때. 예.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죠. 예. 그러면은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익성이 떨어지죠. 내가 만약에 지금 대출 해줬어요. 여기 주택이 있어요. 이게 5억짜리인데 3억을 융자를 해줬어요. 그러면 융자를 해주면은 은행은 이 집에다가 뭐 설정하겠어요. 예,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예, 근데 요 융자 해줬을 때 만기가 10년짜리잖아요. 10년 이상의 저당권에 대해서는 명칭을 저당채권이라고 그래요. 법에 의해서. 예, 그럴 때 여기 이 권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증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채권을 소유하면 은행이 이걸 갖고 있겠죠. 그럼 얘는 일단 이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에 기초해서 매월을 단위로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걸 우리가 저당채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현재 얘가 이 저당권에 대한 부분에서는 얘는 지금 이자율을 몇 프로로 줬냐면 약정 이자율이 만약에 4%로 5%를 빌렸다 치자고요. 근데 시장 이자율이 6%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5%의 가치밖에 없잖아요. 지금 빌려주면 6%의 채권을 내가 확보하고 있을 텐데 이것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약정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아지죠. 그러면 얘가 5%인데 얘가 4%가 되면은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해요. 그죠? 그럼 조기 상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죠. 원래 5% 이자를 받기라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회수가 됐어요. 다시 이 돈을 대출하면 4% 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이 리스크를 다 누가 떠안는다? 네, 대출자가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보다는 초기 이자율이 비싼 거예요. 이게. 근데 상대적으로 무슨 이자율로 대출하면요. 얘는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서요. 일정한 기간마다 뭐를 조정할 수 있어요. 금리를. 그래서 얘는 요 조정에 따른 뭐가 중요하냐면 주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 이자율로 빌려줄 때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정 주기가. 그래서 이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변동 이자율 하에서는요. 대출 이자율을 결정할 때 이게 기준금리 있죠? 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뭐를? 기준금리를. 가산금리는 대출이 실행일 될 때 한번 정해주면요. 만기 때까지 그대로 가요. 근데 이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틀리고 지점마다 틀려요. 이게 지점장 재량에 의해서 가산금리도 우대금리 쓸 수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내막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얘를 주로 쓰는데 얘를 쓰는 게 이제 뭐 쓰냐면 CD 유통 수익률 있죠? 그 다음에 코픽스라는 걸 써요. 코픽스라는 거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 CD 있죠? CD가 이거 얘기해요. 양도성 예금 증서에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예금 증서 있죠? 예금 증서가 통장이에요. 통장. 근데 이 통장을 뭐가 가능하냐면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통장 갖고 계시죠? 그 통장은 제3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도 못 하죠. 그래서 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잖아요. 저 얘기한 대로 왜 그 무슨 그 대포통장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왜 양도가 가능하냐면 이게 무기명이라고요. 무기명이니까 이름이 안 적혀 있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장은 다 김영식이라고요.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종적으로 이 통장을 소지한 사람에게 은행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뇌물주던 수단으로 많이 쓰인 거예요. 이게 불법 증여를 하거나 뭐가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름이 없으니까. 근데 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주로 이 CD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게 전체 자금 조달 중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얘를 가지고 기준금리를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대안적인 수단으로 등장한 게 이거예요. 코픽스. 여기 보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해놨죠. 그러면 시중은행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뭐 예금에 따른 이자 줘야 되고 적금에 따른 이자 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취합해서 은행연합회에다 제출하면은 은행연합회에서는 시중 9개 은행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서 매달 15일 날 이걸 발표하는 거예요. 코픽스를. 그래서 뭐 신규가 있고 잔액 뭐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큰 의미는 없고요. 얘네가 무슨 금리를 쓰고 있다. 예, 기준금리를 쓰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거기 31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서 변동이자율에 가게 되면 변동금리는 지표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해놨죠. 그 지표금리라는 게 이제 기준금리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동그라미 3번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이 방식을 주로 사용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옆에 이제 가시면 양도성 예금 명세하고요. 그다음에 코픽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용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 보면요. 금리가 상승기에는 CD로 대출받는 거, 그 다음에 코픽스로 대출받는 게 어떤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는 실전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 틀린 거죠. 통상 여기 CD가 91일물이 많아요. 91일물이라는 게 3개월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91일이라는 얘기는 3개월이 90일이잖아요. 90일이 경과한 이 길이 있죠. 그 다음날부터 금리를 조정한다 이런 얘기고 여기 있는 이 코픽스는 주로 6개월 또는 12개월짜리가 많다고요. 그러면 얘는 조정주기가 얘가 길잖아요. 얘는 짧고 그러면 금리가 상승기에는 얘로 대출해 주는 게 은행은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금리 하락기에는 얘로 대출해 주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안 물어본다고요. 지금 이거 구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심지어는 뭐를 조정하는지도 몰라갖고 예 이것 때문에도 착각이 발생하는 판에 금리 상승기에는 뭐가 유리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뭐가 유리하다 그러면 학생들이 쓰러지죠 듣다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일단 고정금리하고 무슨 금리 변동금리 여기서 비교할 때 자 대출 조건이 같을 때 초기 이자율은 어느 게 높다는 거예요. 예,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에서는 어느 때 조기 상환이 들어오냐는 것 있죠. 예, 뭐가 약정이자율과 시장이자율 비교하면 뭐가 높을 때 약정이자율이 높으면 조기상환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기준금리하고 뭐로 가산금리 되는데 일정한 기간마다 뭐로 조정한다 얘를. 그러니까 얘는 조정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주기가 길수록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용어를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시면 333페이지에 거기 보면 주택금융의 원리금 상환 방식에 대한 구별이라고 있죠. 예, 요거는 별표 3개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여기를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원리금 상환 방식이죠. 이 안에 종류를 보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점증 또는 체증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얘는 이 원리금이 균등한 거예요. 그죠?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금이 균등하다고 그랬지. 원리금에 대해서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물어봐요. 원금 균등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뭐가
원리금에 지불하는 원리금의 규모는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커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리금 균등이 있죠. 그럼 얘는 원리금이 균등한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안에서 원금하고 이자 있죠. 예, 이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금 사업부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요. 이자 지급부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는 이자가 커요. 왜 이자가 크냐면 초기는 상환이 많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상환할 때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의 부담이 큰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출 잔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분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두 가지를 물어봐요. 기본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원금 균등에서는 얘가 원리금이 뭐하는 방식이라는 거, 체감하는 거. 원리금 균등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원금 상환분은 커지고 이자 지급분은 작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꾸준히 내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고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야 되니까 나가셔서 뭐 5분만 쉬었다가 여기 이어서 하시죠. 아, 그리고 이번에 할 때는요. 이 우리가 금융하고 증권론이 있잖아요. 예, 금융에 대한 것 정도 하고 증권에 대한 거는 주택금융공사에 관한 것도 개정이 좀 돼야 되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법도 개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얘기만 해놓고 아직 그게 통과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국회가 열려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양반들이 다 지금 총선에 지금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 4월달이죠. 예, 4월달 총선이 끝나면 틀림없이 이제 이 국회에 아, 마지막 국회 이제 뭐 이제 한번 열리겠죠. 정기국회 열려고 뭐 처리를 하든가.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된 거는요. 추후로 또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들어오세요.